안녕하세요. 정원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임대차가 주제입니다.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만 인천 변두리에 살 때 같은 동네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전셋집을 옮겨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내에 나가 있던 주인집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집세를 더 올려받고 싶은데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우므로 그냥 세를 놓지 않기로 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그때마다 별 볼 일 없는 세간을 리어카에 싣고 이사를 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새 사는 사람은 언제 집을 비워달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집주인이 장사라도 하는 사람이라 치면 집주인이 굳이 부탁을 하기 전이라도 알아서 집주인의 일을 거들어주는 등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처리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액 보증금 제도를 두어 일정한 금액 이하의 주택 임대차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보증금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순위에 따라 후순위 담보권자 또는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례를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봅니다. 영호는 친구 창식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후 창식의 사업이 신통치 않게 되면서 사업 자금을 되돌려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창식에게는 살고 있는 집과 시골에 약간의 전답이 있는데, 전답은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는 은행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창식은 사업상 형편이 어렵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친구인 영호의 돈은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창식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영호와 상의를 한 끝에 일부라도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영호를 소액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집 주소지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영호는 계약서에 적힌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 임차인 등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 내지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사례에서
영호의 임차권은 실제로는 주택의 사용 수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마쳐진 것으로 봅니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뿐만 아니라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하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임차주택을 인도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그 후에 당의 주택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계속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여 왔는데 중간에 일시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가 나중에 대항력과 관련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는 전부터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임차한 주택에는 아무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주택의 인도를 받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고 얼마 있어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층인 줄 알고 2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1층으로 알고 있던 것이 지층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1층 101호였습니다. 아차 싶어 부랴부랴 주민등록을 101호로 바꾸긴 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미 제가 세대로 살고 있는 연립주택 전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없겠는지요?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집원이 잘못 신고되거나 불분명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실제 집원이 산 53에 6, 등기부상 집원이 산 53임에도 그냥 53에 6으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한 세대를 임차한 자가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연립주택 부지의 집원만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등은 모두 적법한 전입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착오로 101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201호로 신고한 이상 적법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전입신고 시 주소기재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집원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거나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으로 이전되고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의 취득 및 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 취학 연령이 되어 집사람과 아이를 서울로 보내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제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제 주소를 서울로 옮길 형편은 되지 않고 이 경우 집사람 주민등록만 서울로 옮기려니 불안합니다. 괜찮은 것인지요? 대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입신고는 반드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에 한하지 않고 가족 중 1인인 처의 주민등록으로도 무방합니다. 임차주택의 점유도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주민등록 요건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인 회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도록 한 경우 그 직원의 점유는 임차인 본인인 회사의 점유보조자 또는 회사로부터 점유 사용을 허락받은 직접 점유자로서의 점유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보조자 내지 직접 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적법한 것이라면 임차인인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 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려면 그에 앞서 나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 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을 위하여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이후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중에서 그 뒤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금융기관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실상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면 결국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일반적인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부와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고 위 선순위 담보 채권을 공제하고도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해 본 다음 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계약 체결과 확정일자 부여 사이에 추가 담보가 설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업이 여의치 않은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안하여 부랴부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지만 결국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대항력이 있으니 집에서 쫓겨날 위험은 없고 또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앞니를 알 수 없고 불안하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에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은행에 근저당권 채무가 많아 이를 먼저 배당하고 나니 돌아오는 돈은 겨우 임차 보증금 액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제가 배당 요구를 하고 일부이긴 하지만 배당까지 받았으니 대항력이 없어진 것이라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후일 다시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이번에 받지 못한 돈을 이 경매 절차에서 추가로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 청구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만 최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여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임차인의 배당 요구에 의하여 위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으나 그 후 이루어진 경매 절차에서 나머지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보증금의 액수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 등 대항 요건을 갖추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액보증금 제도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9,500만 원이고 그중 3,200만 원에 관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상가건물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한 액수 미만의 상가인 경우 여러 가지 특례를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차임의 100을 곱하여 보증금의 액수를 정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특색은 무엇보다 계약갱신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의 임대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므로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으로서 건물의 인도를 받아야 함은 주택임대차와 같고 다만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이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인데 비하여 상가임대차에 있어서의 공시방법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어떤 사업자 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사업자 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의할 것은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상가 건물의 특정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 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그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 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에 관련된 여러 법적인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가압류에 관련된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태 변호사의 어느 날 소송 정원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